예쁘다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스블링 쌤들 찬데 진짜 다. 이번 달도 프리미엄 시그니처 베이직. 마지막 날. 아트도 손도 한번 보여주시죠. 반짝반짝. 수고하셨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짜란! 신상을 또 샀습니다. 이렇게 발레리나 2. 제가 발레리나 1을 정말 정말 잘 썼거든요. 그래서 2가 나왔다는 소식에 컬러 차트판도 보지 않고 바로 주문을 했어요. 차트판은 원대랑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리본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색깔은 총 8가지고요. 이번에는 핑크 베이지 이쪽 라인이 아니라 하늘색이랑 보라 색깔 마진타 이런 라인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발라봐야 할 것 같아요. 얘도 반사글리터겠죠? 세팅을 다 해놨고 이제 8개 붙여주면 돼요. 이건 차트판이 작기 때문에 한 3호나 4호 팁 정도 쓰시면 딱 좋더라고요, 사이즈가. 글리터니까 유광, 무광 만들 거 없이 유광으로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했어. 이게 뭐지? 통이 흰색이라 와우, 너무 예쁜데?
약간 발레리나 원은 전체적으로 핑크 펄이거든요. 이거는 블루 펄인가 봐요. 누가 이거 발림성 이상해졌다고 했던 글을 본 것 같은데 똑같은데요? 원래도 발림성이 엄청 좋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글리터가 꾸덕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느낌. 요거랑 그쵸? 통도 약간 비슷? 화양연화는 무광이고 얜 유광이에요. 또 펄감이 반사빛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달라서 아예 다른 느낌이긴 하거든요. 화양연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사빛이 살짝 AB? 본연의 컬러라면 얘는 블루로 반사가 됩니다. 사실 얘도 약간 블루가 있어서 카메라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요? 조금 더 진하긴 해요. 괜찮아. 얘는 반사니까. 자, 투콧? 투콧 하니까 확실히 발색이 좀 쨍해져서 예쁜 느낌? 얘네들은 쨍하게 바르는 게 예쁜 것 같아요. 화양연화랑 다르게. 이 라인이 확실히 쨍해서 예쁜 것 같아요. 큐어하고 나오면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렇게 푸른 글리터가 좀 많이 보여가지고 화양연화랑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약간 정신승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샀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예쁘다는 거. 여기 이제 플래시를 키면 이런 식으로 빛나거든요? 얘가 요게 이제 매력이니까 너무 예쁘다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의 이 금방금방 바뀌는 어머 너무 예쁘잖아? 그죠? 이거 이야, 이제 슈블링 쌤들 찬데 진짜 다들 엄청나게 엄청난 주차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넓답니다. 진짜 이렇게 된 건 처음이라 신기해서 찍어봤어요. 두루두루루루. 이제 저희에게 6월 이달의 아트입니다. 엄청 많죠? 이건 이제 프리미엄이랑 베이직 다 모아놓은 아트들이고요. 자연광에서 찍고 싶은데 자연광으로 가볼게요. 짠! 자연광에서 찍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진짜 반짝반짝거리죠? 프리미엄이랑 베이직을 같이 모아놓은 모습입니다. 저번 달부터 해가지고 이어져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새로 만든 애들도 있어요. 진짜 반짝인다. 뒤에다가 이제 가격표를 만들어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다 써준 다음 인쇄를 눌러주면 되는데 그 전에 사이즈를 중으로 해놓고 뽑을게요. 저는 투명한 클리어를 썼거든요. 흰색으로 하면 뒤에가 흰색이고 클리어로 하면 뒤에가 클리어로 나옵니다. 잘못 뽑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 110은 없거든요. 109로 했었어야 됐는데 다시 해야겠네. 폼지 재단용 학과위가 이런 조그만 거 자르기에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이게 뒤에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벌려가지고 톡, 톡 뜯어주면 돼요. 잘 뜯어지죠? 이 상태에서 뒤에다 붙여줍니다. 저희가 기억을 잘 하기 위함도 있고 차트판에 이렇게 쪼로로 붙여놨을 때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뒤집어서 직접 보면 되니까 훨씬 좋거든요. 약간 6월달은 뭔가 아직 바다를 만들 때는 아닌 것 같고 한여름은 또 아니니까 근데 또 6월에도 놀러 가시는 분들 분명 있고 해가지고 대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좀 컨셉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그런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5월만 조금 이제 웨딩이 좀 붐이었는데 요즘에는 6월에도 결혼식을 엄청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7월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웨딩에 관련된 것도 또 넣었죠. 웨딩으로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요 디자인이랑요. 요 디자인입니다. 웨딩 같죠? 요런 것도 웨딩에 괜찮아요. 화려하게 보자면 얘도 예쁘답니다.
짠. 이렇게 지금 베이스까지 발라놓은 상태거든요. 이거는 오른손, 그리고 여기는 왼손. 그래서 가서 오랜만에 아트를 직접 해볼 예정입니다. 좀 많이 펴졌죠? 오늘 교정기를 금방 뺀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펴졌습니다. 짠, 여기까지도 닿는답니다. 근데 더 이상 들어가진 않아서 열심히 힘을 주고 있어요. 누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출발. 저희 탕비실에 새로운 큐티 뽀짝이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 토스트기, 에스프레소 머신, 티팟만 있었거든요. 네, 추가로 전자레인지를 샀어요. 너무 귀엽죠? 이 정도? 사이즈가 짠! 꽤나 들어간답니다. 요즘 전자레인지 진짜 싸더라고요. 10만원 넘는 줄 알았는데 안 넘어서 완전 깜짝 놀랬던. 맘에 들어. 짠! 토스트기 돌려서 먹기. 너무 돌려서 버터가 녹아버렸어.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약간 창문을 안 대고 좀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아침에 환기를 할 겸 창문들을 열어줍니다. 저기 패디 뒤에도 창문이 있어요. 잘 열지는 않지만. 우리 이달의 아트들과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메이유어 시즌3 이거 후기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언박싱만 했었어가지고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차트판과 실제 발색이 조금 다르고요. 또 여기에 있는 요 색이랑 바틀이랑 너무 달라요. 이거 보면 너무너무 예쁜 라이트 무브 컬러거든요. 근데 열어서 보면 이거 손님들이 제일 많이 낚였어요. 띠용띠용. 갑자기 웬 포도? 약간 이런 느낌? 이 포도랑 이거는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냥 아무 핑크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얘가 152번이거든요? 얘는 또, 얘도 또 이거랑 또 달라요. 이게 좀 더 비슷하긴 한데 얘보다 좀 더 진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컬러를 고르는 거에 있어서 살짝 난감하긴 하지만 전 그 외에는 근데 괜찮았습니다. 여기 같이 들어있던 이 블러메이커랑 자석젤. 사실 블러메이커는 안 써서 잘 모르겠지만 자석젤은 되게 투명한 화이트 자석젤이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차단도 되게 잘 되고 그래서 만족스러웠고 색깔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특히 약간 이런 색 잘 없는 색감이어가지고 추천드리고요. 수축에 대해서 좀 말 많던데 저는 솔직히 못 느꼈거든요. 뭐 호환이 안 된다 뜬다 이런 말도 있던데 저는 그것도 못 느꼈어가지고 어떤 제품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컬러 그리고 차트판 컬러 본품 컬러가 다르다는 거 빼고는 저는 만족입니다. 자, 이번 달 아트 드리요. 이번 달도 프리미엄, 시그니처, 베이직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왔고요. 프리미엄부터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짝반짝하죠? 지금까지 가장 인기 1코어는 이 친구고요. 이거는 뭔가 되게 영롱하지 않아요? 되게? 새로 산 메이유어 컬러들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번 달 아트가 아닌데? 이거는 저번 달에 있었던 거, 웨딩 같이 가고요. 얘도 이번 달 신사, 요것도 신사. 요거는 다낭 가시는 고객님이 하고 가셨다고. 요것도 이번 달 신상인데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이쁘죠? 되게 오묘하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아트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따라하려고 해도 약간 힘든 그런 제스민 공주. 웨딩에도 추천드리는 그런 친구고요. 터키. 얘는 요 블루 컬러의 수화가 정말 예쁜 애예요. 저번 달에 이어가지고 또 진행합니다.
뭔가 초여름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또 진행하고요. 저는 신상 마지막에 급하게 추가된 앤데 오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넣게 되었고요. 이제 확실히 더워지니까 유리알 파츠들을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가 이제 저희 6월 프리미엄 아트 디자인입니다. 베이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기 있었던 블랙 아트를 화이트로 재구성한 거. 그리고 풀. 아, 이 풀 예상 외로 굉장히 인기가 많네요. 싱그럽다고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가는 친구들 여긴 이렇게 있고 약간 요즘 유행 한번 살짝 탑승해보고요. 그리고 요 진주 리본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하나 더 핑크 버전 만들었어요. 저번에 제가 계속 손에 하고 있었던 복숭아, 저번 달에도 있었던 꽃아트를 블루 컬러로 색깔을 변경해봤습니다. 이거는 약간 손톱이 엄청 짧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얘는 약간 아이브 헤아 콘셉트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베이직 아트는 이렇게. 시그니처는 저희 샵에서 아마 제 동영상 보셨으면 많이들 보셨을 그 아트들이에요. 인기 많은 것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그니처는 이렇게 8종 진행할게요. 오, 많다. 많고 예쁘다. 오늘은 밥을 싸왔는데요. 집에서 만든 밥, 냉동밥이랑 비비고 순살 고등어구이, 오이, 아 이거는 숟가락, 포크. 얘는 내내 오트밀 닭가슴살 스테이크 아라비아타 소스입니다. 다이어트는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집에 있는 냉장고 털이라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저 내내 치킨 넣어서 돌려 먹을 거고요. 예쁘게 갖고 오진 않았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아닌가? 이 고등어가 찐입니다. 뼈가 없어요. 가시가 없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